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외국인 관광시장은 중국 정부의 방한단체 관광 허용으로 기지개를 켰습니다. 반대로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내국인 시장은 그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뚜렷한 여행 패턴 변화에 제주 관광은 또다시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렸던 외국인 관광시장. 해외 하늘길이 풀리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중국인의 방한 단체 관광 재개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금지령을 내린 지 무려 6년 5개월 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은 제주 관광의 가장 큰 손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6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00만 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고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도 외국인 관광객 56만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끊겼던 국제 크루즈 100개도 재개돼 80여 차례 제주에 입항했습니다.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이 바뀐 겁니다. 과거 단체 여행객 중심의 쇼핑 관광이 줄을 잃었다면 이제는 체험 중심의 자유 일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활용해 정보 습득에 능한 중국 MZ세대들의 개별 여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단체 관광 중심의 상품에서 벗어나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자유 일정을 많이 원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많이 원하고 인터넷 검색도 지금 엄청 잘 되어 있다 보니까요. 손님들이 지금 패키지보다는 일반 여행을 FITC, 자유행을 많이 원하고 있는 추세예요. 외국인 관광시장이 기지개를 켠 반면 내국인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편 축소, 고물가 이미지 등이 겹치면서 제주를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23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는 진짜 80%, 90% 하던 게 작년부터 이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토막이 돼가지고 지금 뭐 저희 호텔뿐만 아니고 제주도 내 관광 호텔 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제주도가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7대 전략을 제시했지만 할인과 홍보, 이미지 개선 캠페인 등 관행적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MZ세대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이런 욕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니즈에 맞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야겠고요. 과거에는 단체 관광 위주에서 이제는 그들이 개별 관광객으로 오다 보니까 그 개별 관광객에 맞는 이 상품들을 도출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증가세가 올해보다는 많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국제선 증편 등 외국인 어떤 외국인 관광객 유입 여건도 좀 개선되면서 올해보다는 좀 완만하게 좀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소비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관광객 감소는 곧 지역 경제 침체를 의미합니다. 제주 관광의 제도약을 위해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